여기는 신림역에서 한 6분? 6분 정도 되려나? 역에서 가깝고 깔끔하고 역에서 가깝고 깔끔하고 방이 좀 작은 원룸입니다. 그래도 제가 온 이유는 원래 1000에 40씩 500에 45씩 이렇게 받으셨어요. 근데 요번에 500에 40이나 1000에 35까지 주신다고 합니다. 관리비는 7만원이고 여기가 지금 큰 길가에 있어서 차 소리가 조금 시끄럽긴 하거든요. 이거 영상에 들리나? 그래서 만약에 창문을 다 닫았을 때도 소리가 심하면 별론데 창문을 다 닫으면 소리는 나지 않네. 그래서 일단 크기를 일단 요 벽에서 여기까지가 2m90 나오고요. 2m90 나오고 요 벽에서 여기까지가 2m40 나옵니다. 그러면은 방이 막 큰 방은 아닌데 역에서 가깝고 아마 골목이 거의 없는 편이라서 큰 길가라서 좀 역에서 가깝고 깔끔한 거 찾는 법. 물론 지상층입니다. 지상층 반지하면 요 가격이 이 정도면 안 오죠 저는. 그래서 지금은 한 원래 가격이면 제가 좀 굳이 안 올라 그랬는데 1000에 35의 지상층에 깔끔하고 역에서 가깝고 요렇기 때문에 한번 왔습니다. 그래서 신림역, 여긴 신대방역이 아니고 신림역 4분 출구인가? 4분 출구 방향입니다. 신원시장, 신원시장 조금 지나서 아무튼 요 정도라고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